안녕하세요, 행꿍입니다.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누가 댓글로 행꿍님 하드모드에서 스캐너로 제프 상점에 있는 밥을 비추고 말을 걸면 밥이 죽인대요. 진짜인지 해주세요 제발. 그래가지고 이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가보자. 가보자 건건건. 자, 그래가지고 지금 하드모드 도서관이고요. 비밀번호 바로 풀어가지고 10자리죠? 10자리에 밑에 5개 입력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문 열어가지고요. 자, 제프 상점 바로 가보자고. 영영영 잠깐 아이지 나와주면서. 자, 제프 상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일이야. 여기 스캐너도 있죠? 스캐너도 팔고 있는 모습. 자, 바로 구매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캐너 바로 샀고요. 자, 스캐너로 잠깐 제프 비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그러면은 한번 이 스캐너로 밥을 비친 상태에서 한번 상호작용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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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 나오고요. 첫 번째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더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야 이거? 와, 야, 해골 뭐야 이거? 이렇게 해골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 볼까요? 스탑, 100점, 100점, 불불 뭐 이렇게 나오네요. 무슨 뜻일까? 하는데 여기 스켈레톤 밥에게 죽음 보이시나요? 와, 그럼 저 해골이 스켈레톤 밥이었던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분이 댓글로 할렐루야 폭탄으로 다 죽여주세요 이래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할렐루야 폭탄 던졌고요.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아우, 부활 방금 했는데 피 다 달았고. 괴물들은 뭐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해외 유튜브를 봤는데 라디오를 연속으로 누르면은 슬렌더맨이라는 괴물이 나오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나왔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보자. 자, 영상에서 이제 8번 눌렀거든요. 라디오 상호작용을 8번 하면은 괴물이 나왔는데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왔을까 대체? 왜 안 나왔을까? 안 나오더라고 아무리 해도.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영상을 다시 봤더니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영어로 마지막에 적어놨더라고요. 미쳤다. 제가 저 채널 구독까지 해놨거든요. 낚시 바로 당했고. 밥처럼 스캐너로 스캔하면서 라디오 상호작용을 해봤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아무튼 그래서 돈도 많아가지고 해골열쇠 사가지고 비밀방 좀 가보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자, 비밀방 가는 모습스. 가는 길에 이제 스크리치도 한번 만나주면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가보자. 가보자, 공공공공. 가봐요. 하는데, 아이고, 바나나를 밟아버려서 죽어버렸지. 뭐야, 무슨 일이야. 뭐, 아무튼, 이렇게 영상이 끝났고요. 아, 그리고 앞에 그 스캐너로 밥을 비춰서 봤던 장면 있잖아요. 다른 댓글 보니까 락피 들고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템만 들고 있으면 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빠용이야, 빠용스. 빠용인 것 같아요. 빠용이 양양양양양.